네, 안녕하세요. 이임팁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3포인트나 오르고 끝났네요. 네,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네, 5포인트밖에 안 올르고 끝났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43.50포인트가 올라가지고 2.25%가 올랐습니다. 개인이 네, 오랜만에 1조 1,861억 원을 지나 매도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팔고 특히 외국인이 계속 팔았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오랜만에 3,359억을 사고 기관도 8천억이 넘게 샀습니다. 네. 그중에 금융 투자가 5천억 넘게 제일 많이 샀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잘하는 건지 하여튼 그동안 계속 사다가 오늘 많이 먹고 팔은 모양입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네요. 반대로 선물은 이제 올라가니까 그 외국인이 그동안 사더니 오늘 4,200 넘게 매도를 하고 기관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이 좋기 때문에 뭐 다들 돈 벌었잖아요, 오늘은.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해보면 알지만은 장이 좋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예, 장이 좋아도 손실 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버는 사람보다. 네. 그래가지고 소외감을 좀 느끼죠, 많이. 네. 해보신 사람은 다 압니다. 장이 좋으면 좀덜 까먹고 장이 나쁘면 더 많이 까먹는다겠죠. 주식에 대해서 모르면. 버는 사람보다 손실 본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을 못 냈다. 그렇다고 뭐, 그 장이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에 오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은 물려가지고 더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종목을 볼줄 모르고 들어가면은. 어떤 종목이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날 건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유튜브 방송하는데 목소리가 좀 처진다고. 주의지 않은 분들이 좀 생기 있게 좀 하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목소리보다는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목소리 뭐 크게 낼줄 몰라서 제가 기관지는 좀안 좋지만은 크게 낼줄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목소리 큰 사람들 있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네, 실력 없을수록 목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네, 그 목소리도 커야지 네, 듣는 사람이 네, 더그 호감을 갖고 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실력이 없을수록 목소리가 크고 농담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 재미있게 네, 재미있게 그 쓸데없는 소리도 해가면서 네,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하는데 네, 그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식이라는 건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코미디 프로가 아닙니다. 네, 그건 딴데 가보면 코미디 프로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아직 국민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다 밥은 먹고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에 닥치기 전까지는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부를 하거든요. 개 중에 손실을 안 보고 처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다 손실 보고 예전에 20여 년 전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네, 저한테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도 보면은 다 손실 보고 어느 정도 실패를 맛보고 다 오는 분들이지 처음부터 오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열에 한두 명 있어요. 네,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수익이 안 나고, 네,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힘들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 하면은, 네,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기 싫고 하신 분들은 리딩을 조금 받아보시고, 네, 벌은 돈으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받거든요.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온라인 교육을 하면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뭐 소리가 안 들린다, 저쪽에서 또 화면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잠깐 1시간 정도 하는 강의만 같으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오프라인 할 때는 사무실에서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심리 다스리는 법도 얘기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집중적으로 교육만 하게 되면은 한 3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3시간 정도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면은 조금,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도 온라인 강의는 아직 해보질 않았거든요. 오프라인만 인가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아직은 망설여지는데, 지금 사무실이, 지금 사무실 저번에 12월 달에 급하게 얻다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중앙 집중이에요. 중앙 집중. 그래가지고, 에어컨하고, 온풍기, 냉방, 그러니까 냉방, 온방을 그 밑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거든요. 중앙식이라. 개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틀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에어컨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실외기를 중앙이다 보니까 밖에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외기가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있어가지고 틀으니까 소리가 엄청 커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냉방, 온방을 틀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에 아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받지도 못하고 관리비는 또 관리비대로 다 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6월달에는 덥잖아요. 엊그저께도 강의를 하는데 토요일날은 그냥 저냥 할 만했는데 일요일날은 꽤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했을 정도인데 6월달부터는 6, 7, 8, 9, 거의 뭐 10월달까지도 덥거든요. 10월달까지도. 9월달까지는 뭐 덥고, 10월달은 돼야 그래 어느 정도 선선해지는데, 6, 7, 8, 9, 앞으로 뭐 4개월을 거기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다른 데를 지금 보러 다니기는 하는데, 저번에는 급하게 왔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사무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는, 사무실 얻을 때까지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은, 제가 출장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주말이니까, 사실 제가 주말에는 할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출장 가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만약 구하는 대로, 네, 또 구하게 되면은 또, 네, 공지를 하겠습니다. 출장 강의를 가더라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가가지고, 강의할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 고객님 집에서 또 하기도 그렇고, 또 주위 어디 할 만한 데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게 되면은 제가 노트북을 큰 걸 사가지고 노트북을 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냥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장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1대1이나 2대1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교육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면 2시간, 네, 늦으면 3시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처럼 5시간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질문도 받아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5시간 걸리는 건데 또 그 심리 테스트하는 방법, 참 심리 다루는 방법, 네,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사회 경험도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5시간 걸리는데 교육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장 강의 혹시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네,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온라인 강의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죠. 그거는 제가 공지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또 그 프로그램도 깔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온라인 강의는 또 받는 분도 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카톡을 하시든지 댓글로 문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또 아직 또 몇 분 안 되면 또 못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장이 뭐 워낙 좋아가지고 오전에는 그래도 빠지는 게 많았었어요. 장이 좋은데도 올라가는 거
또 좀 있었지만 빠지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계속 좋으니까 미국 선물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5장 들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빠지는 게 한 5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300개. 고탕만 해도 5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 300개 정도, 300단이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빠지는 게 300개가 넘었었는데 200개 정도로 줄고 반대로 이제 늘어나 올라가는 종목이 더 늘었습니다. 심리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뭐 오늘 지수가 좋다 해가지고 많이 벌리는 보였어요. 딴 때하고 뭐 똑같아요. 네. 오늘은 네, 블러썸을 이름이 참 희한하네. 블러썸. 블러썸 MNC인데 블러썸 안 블러썸 뭐라는 거 같네요. 네. 블러썸. 그거를 5천을 잡아 가지고 128만 원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2,450원에 매도를 했네. 2,450원에. 만주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빠지면 만주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안 빠져 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그냥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네, VI 가격이 2,485원인가 90원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480원인가 85원에 매도를 하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465원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345원에 끝났거든요. 이 종목은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5천주를 마저 잡았으면 250만원을 벌은 건데 그래도 100만 원 이상만 벌으면은 하루 기본은 된다겠죠. 네. 그리고 또 한일 단자에서 네, 한일 단조, 한일 단주에서 네, 또 40몇만 원 벌고 저쪽에서 또 다른 것도 네. 다른 종목에서도 조금 벌고. 네, 계좌가 여러 개다 보니까 네. 다는 소개를 못 하고 하나만 하는 겁니다. 네, 블러썸은 4,400 네, 65원에 65원을 찍었는데 자, 2,465원을 찍었는데 2,465원에 팔은 사람도 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팔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2,300원에 팔은 분도 있는데 2,300원은 너무 저렴하게 팔은 겁니다. 2,400원 밑에서 팔으면은 싸게 팔은 거예요. 2,400원 밑에서는. 2,400원 이상은 무조건 가니까 네,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도하신 분이 있으면은 만약 2,300원 밑에 내려가면 또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달은 분이 별로 없어요. 댓글 달은 분이. 댓글 달은 분이 별로 없는데, 분명히 제 유튜브를 보고서로 수익 내는 분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댓글 달은 분이 없네요. 기존에 다는 분들만 달지, 그, 댓글을 안 답니다. 제가 봐가지고, 네, 댓글 달은 분들, 네, 의심이 받았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들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찍으면 댓글 보는 재미거든요. 댓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댓글 못 달게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댓글을 아예 못 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네, 댓글에 매 욕만 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못 달게 하는데 혹시 있으면은 그런 건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오늘 청호 컵넷을 오전에 잡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관리 종목이고 그래가지고 추천 안 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뭐 상한가 약간 밑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거의 3,000원 밑에서 3,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가 넘게 올라갔었네요. 네, 회사가 안 좋아도 네, 수익은 준다겠죠. 네, 회사가 딱 좋다고 수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게 어제 호재가 떴는데도 못 들어가가지고 못 먹은 상한가 쳤던 그 SK바이오랜드 오늘도 단타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단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점심때쯤 생각나가지고 봤더니 네, 자그마치 48,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오전에 매수 기회를 줬었거든요. 38,000원에 상한가였었는데 35,000원 밑에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제가 봤으면 35,000원 초반대 잡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가 강의할 때 얘기를 했죠. 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었는데 상당히 많이 그 뒤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가 45,000원 거의 뭐 10,000원은 먹을 뻔했습니다. 네. 단타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네. 그 이마에다가 써 붙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붙여놔도 못 봐요.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다른 게 정신없기 때문에 써 붙이고 그렇게 해도 못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바쁜 사람들은 그 매니저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면 써놓고 메모를 해놓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모를 해놔요. 해놔도 컴퓨터 제일 잘 보인다 붙여놓고 붙인다고 해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거 볼 시간 없거든요. 네. 컴퓨터 앞에 메모지 한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급등해가지고 내려온 종목은 내일은, 네, 만약에 단타를 한다면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성공할 확률이. 어제 같은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강의할 때 얘기를 했죠. 그런 종목. 네,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내일 가면 반대로 50%로 줄어듭니다. 갈수록. 그 다음 날은 네, 한 20, 30%로 줄어들고 갈수록 성공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네, 단타라는 거는 그 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들어가면 거의 90%, 100%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첫날에 네,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거든요. 고수들은. 네. 근데 일반 개미들은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계속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SM액이 오늘 1300원대까지 왔었는데, 제가 1300원대 오면 매수 가능하다겠죠? 오늘 1300원, 1345원 찍고, 끝판에는 1470원에 끝났습니다. 네. 1350원에만 매수했어도 100원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100원이면은 수익률이 거의 뭐 한 7%나 되니까, 네. 상당히 큰 거죠. 아, 이 종목도 네,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500원대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SM액. 아, 그 증거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얘기한 JW 중해제약. 네, 그 다음날은 단타가 대성공했죠. 다음날은. 네, 이 종목도 다음날 단타가 가능했던 종목인데 거의 네, 90%, 100%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했으면 왕창 깨졌죠. 오늘도 왕창 깨졌죠. 네. 제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그 단타할 수 있는 그 시각은 네, 많지가 않은 겁니다. 네,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제 먹었다고 오늘 또 들어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뭐 버는 거 뱉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급등해도 급등이 돼도 올라가도 단타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안 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네, 하면은 거의 다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그런 걸 다 알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단타해가지고 손실보고 파는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거의 다 단타를 해도 몇십만 원도 먹고 나오지, 네, 손실보고 팔지는 않습니다. 단타는. 네,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리딩이나, 네, 제, 이제, 리딩 받는 분한테 주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거든요. 안심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손절매라는 게 없어요. 손절매라는 게. 장이 뭐, 대폭락할 때는 모를까. 아, 어지간히 빠져가지고는 손절매라는 게 없습니다. 추가 매수는, 조금 빠질 때 추가 매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손절매를 해야 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종목은 만약에 나중에 빠지게 되면은 한 5%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도 있으니까 너무 고가에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매수 가격대를 주잖아요. 거기서만 매수하면 거의 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가 얘기하는 걸 적어놓고 그 가격대 오잖아요. 항상 오면은 그때 잡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 오늘 방송은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TV였습니다.